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예전에 이렇게 중국 정서 지표 굉장히 좋았을 때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많이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내일장 괜찮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 괜찮을까요? 그러냐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미국 시장이 시작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연말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좀 있어요.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요. 근데 그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쪽에서, 물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사상 최고치 찍었다,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,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문제요? 추수감사절 때 오프라인에서만 보면 추수감사절 때 전년 대비 2.3% 증가를 했고,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마이너스 6.2%인가? 그럴 겁니다. 마이너스 6% 넘게 빠졌고요.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 거의 19.6% 전년 대비. 그 역시 근데 온라인이에요. 문제는 시장 예상치는 20.5%였어요. 자, 그 말은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미국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흐름은 아니에요. 아니라는 거.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흐름은 좀 보일 것 같고요.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부 좀 부담을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거기가 이제 폭풍우가 거기는 또 난리잖아요. 이게 8월에서 12월까지가 미국 쪽은 허리케인 구간이라서 갑자기 막 폭풍우 허리케인이 그쪽으로 싹 몰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뉴욕 쪽으로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면서 1분기 때 이제 4분기 실적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. 푹 떨어졌었죠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장에선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막 그거 별로 영향 안 받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오늘 사이버 먼데이 때그 얼마만큼의 그 움직임이 좀 보이지는지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.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쪽의 경제지표 잘 나왔죠.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당연하게 그잘 나올 거예요.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그 소몰들이 이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네? 그럼 우리나라 지금 수출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괜찮을 거네? 이런 거.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내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등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트럼프가 영국에 상륙을 합니다. 영국의 나토. 나토 때문에? 그것 때문에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는 않겠죠. 왜냐하면 직원들로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고, 뭐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의 연말 그 매물 그 쇼핑 시즌이 시작되긴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트럼프도 여기에서 이 투자 심리를 소비 심리를 죽일 만한 그게 뭐냐면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뭐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안 그거 하겠죠, 아마. 그게 그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서명을 그 전에 안 터라도 관세는 연기될 수 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류허 부총리가 고위급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중국 그 미국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얼마 전에 그냥 로이터에 한 두어 줄 정도로만 딱 나왔었는데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추수감사절 이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10월 15일 날 관세 부과에 대한 연기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시장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첫 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,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도 잘 나올 거고요. 이제 이런 것들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트럼프의 온건한 무역 협상에 물론 이제 군사비 같은 경우는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온건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EU가 얼마 전에 소고기 더 많이 사기로 합의를 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뭐 온건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면 협상에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면 시장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탑다운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이 처리되는 거는 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12월 첫주
그다음에 다음 주 선불옵션 만기일 날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뭐 주말에 또 홍콩이 갑자기 또 이상하게 또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12월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. 예, 일단 지표들이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거, 요게 좀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과 미국의 지표들이. 그런 흐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도 좀 잘 가야 될 텐데, 일단 그 흐름까지 갈 수 있는지도 계속 저희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2091선에서 크게 뭐 벗어난 건 없네요. 3.96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2091.9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. 코스닥의 경우에는 1.51포인트의 상승으로 634.5포인트.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 마감 무렵에서 크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1000계약 증가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종가가 현물 쪽 마무리가 된 다음에 2000계약이 넘었던 미결제 약정은 상당히 좀 빠르게 또 이제 1000계약까지 매수가 지금 현재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종목별로 봤을 때는 잠깐 볼까요? 뭐 크게 종목별로도 뭐 아침 상황과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의 마무리가 됐고요. 그리고 오늘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크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특징을 좀 크게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자,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. 팀장님 건강 챙기시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연구원님 고맙습니다.